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고은 시인의 작품집 시의 황홀을 소개합니다. 가을만 되면 제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가을 편지인데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또 이런 노래도 있죠. 새노야 새노야 아, 이 두 노랫말을 쓴 사람은 바로 고은 시인. 그러니 우리는 의식도 하지 않은 채 늘 시인의 작품을 감상해 왔다는 건데요. 이번에 그의 작품 가운데 시 100편을 가려모은 책이 나와서 소개하려 합니다. 길지 않지만 한 편 한 편이 마음에 쏙 와닿는데요. 가령 아이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 극락이구나. 누우면 끝장이다. 앓는 짐승이 필사적으로 서 있는 하루. 오늘도 이 세상에 그런 하루였단다. 수가. 새벽에 쫓아나가 빈 거리 다 찾아도 그리운 것은 문이 되어 닫혀 있어라. 잠들기 전 베갠 머리, 밤에는 미운 사람이 더 밉고 그리운 사람이 더 그리워진다. 아버지와 아들은 현실이지만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는 전설이구나. 아직도 새 한 마리 앉아보지 않은 나뭇가지 얼마나 많겠는가. 올해 마케도니아에서 열린 스투르가 시축제에서 황금 화관상을 받은 시인은 인류사 미래에서 시가 오랫동안의 역할을 이어갈 등대일 것을 확신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지요. 이제 서서히 여름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사는 게 너무 무미건조하고 캄캄해서 환히 불 밝혀줄 등대가 필요하신 분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오늘의 책 고은의 시의 황홀입니다.